보송이한텐 네가 엄마고 아빠잖아. 약해지지 마. 네가 지켜주면 보송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. 널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일어날 거야. 오늘 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냐? 월차를 내시겠다? 동생이 많이 아픕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다진이 월차 줘라. 네 인생은 왜 사건 사고의 연속이냐? 스케줄 조정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이 있습니까? 한다진 기장님이 동생이 아프다고 월차 내셨습니다. 아이고. 아, 마리 씨. 아, 그 어린 게요. 여기저기 수술 자국에 주사바늘 달고 있는 거 보면 내 가슴이 막 찢어져요. 뽀송이 그렇게 맞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뽀송이는 아 세상 참. 아니 요새는요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. 걱정 마요. 뽀송이 곧 일어날 거예요. 이모라고 하나 있는 게 병원비는 못 보태주고 빚만 지고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. 아휴 참.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. 돈이야 차차 벌면 되는 거고 어? 마리 씨가 없으면 한 기장 뽀송이 고아밖에 더 돼요? 이모라도 딱 버티고 있으니까 든든한 거죠. 그럴까요 오빠? 아휴 그럼 가게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병원 갔다 와요. 오빠 말이 하여간에 참 타이밍 귀신같이 맞추네. 아유 꼭 고춧가루를 뿌려요. 어쩐 일이에요? 병원에 가는 길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가실까요? 아 아니요 같이 가요. 아 이건 뭐예요? 아 네. 뽀송이 좋아하는 것들 좀 만들어 봤어요. 역시 다루 씨 고마워요. 아 저기 있잖아요 저 할봉이 아저씨가 사줬다 그러면서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뽀송이한테 좀 사다 주세요. 네. 사 먹는 음식이 입원한 애들한테 좋을 리 없는데. 아 그렇겠다. 아니요 좀 다루 씨는 모르는 게 없어요. 아 그럼 택시 나서 타고 가요. 감기 들잖아요. 오빠는 참 속도 깊으셔. 고마워요. 갈게요. 네. 여기가 어디라고 하여? 무슨 염치로 여기 오시냐고요?